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윤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딸의 부산대 입학 취소 여부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부산대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 여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어제죠.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겠습니다. 그 어디보다도 철저하게 윤리를 갖추어야 하는 생사의 현장에서 조 씨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대한민국 의료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전공의의 자격으로 진료 현장에 나갔을 때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신, 사회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산대학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대 판단에 따라 조 전 장관 딸은 의사 면허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은 안 되느냐 뭐 결정이 납니다. 앞서 조 전 장관 딸은 서른에 의사를 못하면 마흔에 하면 된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다시 듣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억울했습니다. 제 온 가족이 이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대학원이나 대학 입학 취소되고 그래서 본인이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입학 취소 결론이 나온다면 일단은 의사 면허는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조 전 장관 딸 측에서도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 당연히 행정소송 제기하겠죠. 네. 뭐 부산대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저희들이 한 20, 30분에 확인해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그 결론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입장에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조 전 장관 측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뭐 보장하고 있는 행정소송 즉 이 취소 처분, 즉 입학 취소를 취소해달라라는 네.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고 그 행정소송은 또 지난한 싸움이 될 거예요. 네. 그 기간 동안은 뭐 부산대에서 부산대 의전원에서 네. 입학을 취소하더라도 조 전 장관의 딸의 의사 면허는 유지될 것이고 네. 그게 뭐 한 1년은 지나가면 사실 인턴 마치고 전문의까지 수련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 전 장관 딸 역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어서 그 목소리도 듣겠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 제 삶도 이제 새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가족 해명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안 했다고 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자, 어쨌든 부산대 측의 결론을 우리가 좀 짐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결론 나겠습니까? 글쎄, 저희가 볼 때는 일단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그다음에 네. 재판에서 이제 증언을 들어서 판단한 결과,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부산대 공정위원회에서 물론 조사를 했지만 네. 4월부터 지금 한 4개월간 조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했지만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얻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저희가 짐작하건데 네. 그렇다면 검찰 수사와 재판 그 결과가 이제 정경심 교수 1심 그 판결문에 쭉 나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입시 요강에 가짜 서류를 내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전형 의원들 이제 코멘트가 세 사람이 나와요. 법정 증언이. 네. 거기에 보면 아 이건 동양대 총장 표창장 같은 경우는 워낙 특이한 경력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틀림없이 인성 영역이나 지성 영역에서 점수를 가점을 주는 요인이 됐을 것이다 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2단계 전형이 인성, 지성 이런 거를 하는데 그 점수가 등수가 훨씬 높아요. 1단계 전형보다. 그런 걸 보면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뭐 이 결론은 결국 취소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뭐 부산대가 이제 오늘 1시 반에 결론을 그러니까. 내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만일 부산대를 입학할 때 지금 뭐 재판이 재판에서 드러난 7대 스펙 중에 뭐 네. 두세 가지가 뭐 만일 허위고 뭐 나머지가 또 진실이다 이러면은 약간 논쟁의 소지는 있겠으나 이거는 7대 스펙 전체가 허위라고 재판에서 났잖아요. 그리고 네. 부산대는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3심까지 대법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까지 보고하려고 했다가 아마 이제 윤해 총리가 부총리가 이제 그와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지적이 되니까 지금 빨리 좀 속도를 내는 모양인데 저는 뭐 이것이 뭐 굳이 대법원에서 법률심까지 봐야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일단 드러난 명백한 사실과 팩트 관계는 분명해 보이니까 부산대 공정위도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그다음에 공정위 입시라는 건 특히나 이거 우리 국민적 굉장한 공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눈높이에 맞춘 그런 아마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조금만 말씀을 더 보태드리면 그때 교육부총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그 사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입시 요강 자체의 허위 서류가 들어가면 그 자체로 취소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취소됐을 때 그 취소된 사람은 그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게 맞냐 안 맞냐를 따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열려 있어서 지금 뭐 대법원까지 저는 부산대가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은 빨리 결정을 내려줬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국시를 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었고 국시가 치지 않았다면 뒤에 다시 이 부산대 의전원의 어떤 결론에 따라서 국시의 취소 여부까지 굉장히 많은 어떤 소송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사실 이거 뭐 다른 로스쿨에서도 이게 늦게 취소되는 바람에 로스쿨 시험을 쳤을 때 또 분란이 있었던 그런 판례도 있어서 저는 왜 부산대가 지금까지 이걸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건 재판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허위가 있으면 그 자체로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다투면 행정소송을 하면 되는데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는 점은 조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시각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1시 30분입니다. 1시 30분에 부산대에서 조 전 장관의 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대에 이어서 유창욱 캐스터님, 예. 고대도 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학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고요. 그 심의위원회에 따라서 최종 발표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진 않고 있는데 일단 오늘 발표되는 부산대 입장, 그 입장을 좀 살피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그 고대의 입시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그 이번에는 공소시효 문제로 인해서 항소심에서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1심 재판부에서 이미 단국대 인턴 확인서라든지 일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관련해서 그 고대 입시에 활용을 했다고 봤죠. 이런 점을 아무래도 고려대 측에서도 감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려대도 조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부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탭스나 토익 토플 이런 것이 다 지원 자격이 됐고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제출하지도 않은 그런 서류 유령의 자료를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 자체가 저는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 뭘 근거로 취소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대학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정 의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 고려대의 그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어떤 서류를 제출했느냐, 네. 실제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관한 서류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거는 보존 기한이 넘었기 때문에 폐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근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네. 고려대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각 그 지원자가 어떠어떠한 서류를 냈다. 네. 하는 것이 목록은 남아 있어요. 목록은 남아 있다. 그러면 제출했다는 목록이 남아 있으면 우리가 제출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근거가 있죠. 그다음에 입시 요강에 보면 허위 서류를 냈을 경우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제출 목록 남아 있고 허위 입시 요강이 있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법원에서 지금 다 허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근거가 있죠. 그런데 지금 정청래 의원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네. 근거? 엄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고려대가 이제 그 뭐 거기도 나름대로 이제 뭐 조사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해야 돼요. 구성해서 아마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근데 아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뭐 정청래 의원께서 판결문을 꼼꼼하게 다 읽어 보셨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 네. 판결문 1심 판결문이 540쪽 되는데 그 540쪽을 꼼꼼하게 읽어 보면 고대에 입학 사정관을 했던 교수님이 오세요. 네. 오셔 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조 전 장관이 그 다음 날 SNS에 올려요. 네. 이거 분명히 저 허위 증언했는 거다. 라고 하니까 아니 증인이 나와서 증언했는 걸 다음 날 바로 SNS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재판부 입장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 공판기에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재판에 집중하자. 제가 다른 워딩인데 그건 조금 제가 순화해서 재판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재판 과정에서도 그러한 입학 과정에서 어떠한 서류가 제출됐는지는 증인이 증언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 전 장관 딸의 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 의사인데 자 이분에 대한 처분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무혐의죠. 뭐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 공직자와 또 그 가족에게는 높은 공정성과 윤리성이 요구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가장 그 당시에 떠들썩했던 사건과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익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자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네. 그래서 공익을 위한 행위에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다시 말하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현택 회장이 과거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목소리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의사들은 엄청나게 분개를 하고 있고요. 네. 일부 의사들은 의사면허증을 찢어버리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같이 본과 4학년을 보냈던 학생들이 네.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허탈해하고 네, 네. 분노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거는 뭐 기본적인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자, 임현태 회장의 비판. 지난 1월 TV조선과의 인터뷰 내용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지난 11일에도 비판 글을 올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입장이 또 강경하죠. 네. 사필 규정이다 하면서 고려대와 부산대는 당연히 마땅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해 이런 한마디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런 입장을 봤을 때는 대학 자체적인 행정처분뿐만이 아니라 이후 또 의사 자격의 박탈 그리고 또 법률적인 처분이 나올 때까지 임 회장의 이런 비판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준표 의원인데요.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윤 전 총장과의 지지율 격차를 한 자릿수로 좁혔는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28.4%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이 20.5%로 굉장히 추격을 하고 있고 상승세가 가팔라서 지금 두 자릿수의 격차를 보이다가 한 자릿수로 좁혀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 뒤를 이제 유승민, 최재형,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이 잇고 있긴 한데요. 관련해서 신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해서 보수권 2위로 올라섰느냐. 한겨레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3040 그리고 부울경에 힘입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말도 분명히 맞는 말인데 네. 저희들 이제 오기 전에 저 바깥에서 이제 의원님하고 많은 이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 기본적인 저희들 생각은 이 안에는 분명히 역선택이 좀 들어가 있다. 역선택. 들어가 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여권 지지자들 중에 가장 야권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홍준표 지금 후보자라는 이름도 나오고 있고 그런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봤을 때는 이 과연 지수가 정확하게 야당에서 다 지지하고 있는 건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의 어떤 지지율 상승세와 함께 김재원 최고위원과의 설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은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때문에 이제 설전이 오고 가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홍 의원은 또
당신 정계 떠나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렇게 갑론을박이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야권에서도 지금 여권의 이낙연 후보자와 이재명 후보자와 동등한 그 정도의 어떤 치열한 공방이 또 만들어지듯이 야권에서도 똑같은 그런 공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지율이 20%를 돌파하면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의 격차를 굉장히 좁히고 있는 홍준표 의원인데 역선택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역선택의 가능성이 어제 저 조사가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인가 뭐 거기서 조사한 결과잖아요. 네. 그 결과를 한번 쭉 상세히 들여다보면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할 때는 그 응답자한테 어디 지지하십니까? 어느 당 지지하십니까?를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한다, 민주당 지지한다, 중도다, 지지정당 없다 이거 다 물어보거든요. 네. 그 사이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응답자. 네. 응답자들이 윤석열을 선택한 거는 55.2%예요. 홍준표 의원은 12.6%. 아, 압도적 차이죠. 4배 이상 차이가 4배 나네요.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실제 전체 결과를 봤더니 뭐 8%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네.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과연 범보수라고 하는 야권 지지자 중에 누구를 선택했느냐. 홍준표 의원이 1등입니다. 그것도 압도적 1등입니다. 28.6%. 그다음이 유승민 전 의원이 16.4%. 그리고 여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요. 윤석열 5.1, 최재형 1.9.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역선택 이렇다면 역선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겨레 신문에 뭐 3040과 뭐 부울경에서 뭐 무슨 매서운 상승세라고 하는 건 잘못 짚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훨씬 많은데 민주당 쪽에서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보다는 홍준표 의원과 또 유승민 전 의원을 찍기 때문에 지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제 KSOI 조사 결과만큼은 이렇게 숫자가 나왔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선택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예 없진 않을 텐데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가 어떻게 선택했느냐도 있지만 사실 대선판에는 중도층이 어디를 선택하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 저는 홍준표 의원이 뭘 잘해서라기보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띄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최근에 뭐 부정식품이나 아니면 후쿠시마 관련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도층이 원래 일부가 중도층의 일부가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다가 여기보다는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면서 약간 이런 상황이 됐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숫자로 봤을 때 역선택의 가능성도 없진 않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역선택 부분을 반드시 해결하고 어떠한 투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어쨌든 지지율 2위를 기록한 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안에 적어도 추석 때까지는 추석을 지나면 지지율을 윤 전 총장을 앞서겠다라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범야권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20%를 넘겨서 이제 선두와 한 자리 숫자 차이로 좁혀졌다. 추석 전후로 골든크로스 뒤집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저는 뭐 어떤 대선 후보든 뭐 그런 기계와 당찬 포부를 드러내는 건 뭐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가 높아진 타이밍이 지난 3월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그만둘 그 어감부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그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윤 전 총장 선택할 거 많은 보수층 지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국민의힘을 지지해 줘야 된다라고 마음을 바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게 정권 교체 이제 수치도 그 당시부터 이제 50%가 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홍 의원의 저 지금 여러 가지 상승세는 뭐 이 두 분 말씀도 일리가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본인이 그러면 저것을 골든크로스를 가려면 여기서 동력을 더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뭐 TV 토론이라든가 다른 것이 가능, 그러니까 다른 것이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 그것을 뛰어넘을 동력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아요. 다만 TV 토론이 제가 보기에 가장 추석 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아마 시험대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 홍 의원이 아주 격차를 벌리지 않는 한 골든크로스에 대한 기대는 아마 우리가 여러 가지 감안해 본다면은 그렇게 뭐 본인 말대로 쉬워 보이지는 않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 의원이 지지율 상승세를 탄 건 맞고 그런 가운데 홍 의원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선 상황인데 논란의 시작은 김재원 최고가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자, 홍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과 지금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함께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봉원만점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정봉주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홍준표와 손잡을 생각 없냐? 없다, 싫다 이렇게 얘기하고 당선 가능성이 별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질문을 하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기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홍준표 의원이 이걸 알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진박 감별사로 나라와 박근혜 정권을 망친 사람이 진윤 감별사로 등장해서 당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이제 그만 정계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낙선했을 때 그때 사라졌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홍준표가 치고 올라가니 불안하긴 불안한 모양이구나. 김재원 최고위원은 노골적인 이준석 당대표 흔들기에 동참했고 당장 최고위원에서 사퇴하고 정계에서 사라져라 이렇게 얘기까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해명글을 김재원 최고가 남겼습니다.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녹화 과정에서 제가 당 지도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홍 의원과 손잡으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라고 대답을 했고 손을 잡으면 핵폭탄급 폭발력이 있을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 중립성 시비가 있게 되면 당선 가능성도 없어진다는 취지로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홍 의원 당선 가능성 별로다, 경선 통과하면 큰일 난다라고 했던 발언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내용을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어떤 해명을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제가 저 유튜브를 다 보지는 못했어요. 중간중간에 오늘 방송 때문에 좀 지켜봤는데 네. 유튜브를 봤을 때 이 뉘앙스는 해명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느낌은 조금 다른데 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무서운 편이거든요. 네. 특히 지금같이 이제 그 대선 전국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야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그 후보자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준석 당대표한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패널이 아니라 네. 이제는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거든요. 그 주인공으로서의 그 말의 무게를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저희들은 여기서 말할 때 굉장히 위에서 모니터링해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우리 앵커께서 바로 사과하시잖아요. 네. 그런 게 없는 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쭉 나가기 시작하면 첫마디가 이상하게 나가면 뒷마디를 못 주워 담아요. 그냥 쭉쭉쭉쭉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유튜브 앵커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하고 그다음 말을 잡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건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좀 그런 어떤 말의 무게를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앞에서 있는 말과 뒤에 있는 해명이 좀 다르면 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어색할 수 있다라는 말씀. 홍준표 의원의 말이 맞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권지웅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번 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하셨던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당내 후보를 두고 당선 가능성이 아주 낮다, 나 그 사람 싫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부적절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 사람의 설전 뭐 정리가 됐습니다. 둘 다 영상도 내리고 뭐 페이스북에 글도 내리고 하면서 뭐 잠깐 싸웠던 것으로 일단 해프닝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야권 대선 주자 1위인 윤 전 총장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참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총장 캠프가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캠프 인력을 모집하겠다는 글을 올려서 또 여야의 비판을 또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윤 전 총장 캠프에서 올린 글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경찰대학 총동문회에 올라온 글인데 진로 취업 정보라는 난에 윤석열 대선 캠프 근무 희망자를 모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무 장소는 광화문이고 모집 인원은 2명, 수사 정보 경력자나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우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뭐 정용선 동문에게 연락 바랍니다. 이 정용선 동문이 바로 윤 캠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런 거를 올리는 게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근데 대선 캠프에 경찰 필요합니까? 아니 경찰이 필요한 게 아니고 경찰 출신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아니 그리고 이 정용선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경찰 고위직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경찰대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 윤석열 캠프에 사실은 자원봉사자 모집이에요. 거기서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후배를 아마 뽑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동문회 사이트에다가 그 뭐 윤석열 캠프에서 자원봉사할 사람 있으면. 그 나한테 연락해라 뭐 이런 차원인 거 봐요. 근데 이게 글쎄 그 지금 뭐 심지어는 야권 대선 주자들도 뭐 권력 사유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왜 권력 사유와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뽑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전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네. 이거는 일종의 뭐 프레임을 설정해서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고 어디서든지 자원봉사자 저는 모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모집한다 그러면 제가 뭐 출신 대학에 어디 후배를 뽑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 연락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왜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 대학을 장악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동문회 게시판에 올려서 그게 또 경찰대 동문회 게시판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권 야권 뭐 가릴 거 없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예비후보 정권에 탄압받았다는 전력을 빌미로 더 체계적인 권력기관 사유화에 나서는 게 아닌가 싶어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승민 예비후보 역시 22년째 국회에 있지만 그런 일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다. 대선 후보 캠프에서 경찰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건 제 기억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선 캠프에도 사찰팀을 꾸려보겠다는 의도냐 아니면 경찰대 출신들을 미리부터 줄세우기라도 하려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대선 캠프가 수사 정보 분야 경력 고위 경찰 출신이 왜 필요한 것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행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최병무 위원께서는 뭐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야 대선 주자들 뭐 이런 캠프에서는 아주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니 분명한 거는 경찰 출신과 경찰은 구분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비판을 보면 경찰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모집 공고를 올린 거는 경찰 출신을 모집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제 그건 해석의 논쟁의 영역인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언뜻 받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차피 퍼블릭 세트에 있으니까 네.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그 안에 경찰 출신과 현직 경찰이 같이 있는 사이트이잖아요. 총동문회라는 그렇겠죠. 곳이.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직 경정 중에 총경 못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정보 같으면 그 정보가 경찰이 지금 굉장히 비대화되어 있는 건 확실한 거거든요. 지금 경찰권 가지고 있죠. 수사권 가지고 있죠. 정보권 가지고 있죠. 안보 수사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특히 지금 수사경과보다는 정보경과가 훨씬 더 엘리트들이 많이 가 있는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일부를 만약에 보여줄 수 있는 생각에 자기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캠프에 들어가면 그거는 분명히 부적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제가 갖고 있는 일천한 생각은 이런 캠프에 가는 건 인보증이 필요해요. 사실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사람 추천하면 내가 이 사람 완벽하게 믿을 수 있으니 이 캠프에서 쓰십시오라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런 형태의 공개적인 일을 했다가 저는 윤 캠프에서 만약에 들어가는 사람이 자칫 잘못해서 다른 또 어떤 분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지금 캠프 안에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지금 이렇게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공개하는 건 무조건 뭐 괜찮은데 조금 더 섬세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안 해도 충분히 모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이분 제가 알기로는 최고위직
그 경찰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충분히 자기가 임보정할 사람을 찾았으면 되지. 이게 굳이 홈페이지까지 올라갈 일일까? 두 명 모집하는 걸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뭐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것을 과연 권력 사유화까지 해석해야 되느냐는 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출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일반 대선 후보가 이렇게 했었으면 사실 논란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총장 출신인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게 이제 논란이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저 이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사실 요즘에 네거티브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대안도 마련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인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아마 그 캠프에 있는 경찰 출신 고위 간부가 그렇게 했다는 건데 저는 그게 이제 일종의 1위 노출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위 후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이 노출되다 보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리스크에 관련된 거지 이것을 권력 사유화 혹은 그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을 선호하는 식의 뭘 활용하려고 줄 세우게 한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사실은 이제 경찰 출신인 사람이 캠프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윤석열 캠프가 이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나,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라 하면 그게 이제 형식적일지라도 어떤 일반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담아 안을 건가를 중심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경찰기관에 특히 수사정보 경력자를 우대하겠다고 명기한 캠프 관계자를 모집하겠다고 하는 게 이 대선이라고 하는 과정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과정이기보다는 되려 자신들을 견제하는 누군가를 이겨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살짝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경찰과 관련해서 조금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산하 기관에 비리 전력이 있는 경찰을 임명한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거액 뇌물수수로 실형선고 받았던 정과에 있는 사람 그런 경찰 간부 출신을 안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민혈세 연봉으로 무려 1억 2천만 원 준답니다. 자신이 개인적 욕심을 위해서 어떻게 국민 세금 도둑질을 합니까? 매우 파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마칼럼리스트 황교익 씨 논란이 이제 잦아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또 경기도 산하기관에 비리 전력이 있는 경찰관 그것도 억대 연봉의 상임이사로 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 또한 굉장히 이제 황교익 논란이 가라앉았지만 이게 이제 지사직 찬스 논란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쪽에는 굉장히 악재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이분이 뭐 과거 경찰 때 뇌물 전력 수수가 있었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건 이분이 그 경기도의 화폐를 담당하는 그 기업 지역 화폐를 담당하는 예. 그 기업의 해외 법인장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해 충돌의 소지도 있는 거예요. 경기도와 유관 업무를 맺을 수 있는 그 단체에 있었던 사람을 산하 경제진흥 기관원의 그 경상원 측의 상임이사로 임명한다. 이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의 채용이 적절했냐 논란을 떠나서 이거는 사실 윤리적, 도덕적, 그다음 법적 문제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고 더더군다나 또 저는 이분이 뭐 사실 과연 업무적인 그 정말 얼마나 저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것 같고 지금 이 경기도에 29개인가 하는 산하기관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사직 찬스 논란과 이재명 지사의 말하자면 그 인사, 이 적절성 논란이 계속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이 문제도 또 사실 이 지사에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큰데 과연 이게 그만큼 큰 이슈는 되겠느냐가 문제지만 어쨌든 잔매도 맞으면 축적이 되는 것처럼 바람에 옷 젖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런 것이 이재명의 공정에 좀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다고 합니다. 당시 영상 좀 보겠습니다. 개정 내용이 상임이사 한 명을 두는 것을 이유로 개정을 하셨습니다. 조직의 상임이사 한 분을 두시는데 그분은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1억 2천 정도. 출연금 1억 2천에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을 전혀 업무 보고도 없이 이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헤아리지를 못해서 유감입니다. 자 일단은 뭐 유감입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혀 경기도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네. 문제가 없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 뇌물건은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나서 그로부터
취업 제한이 5년 뭐 이렇게 지났다 뭐 이런 거죠. 그 지났다는 거죠. 네. 2013년도 일이니까. 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점은 그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뇌물 전력자를 저렇게 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도 나왔지만 경기도의회를 패싱했다는 점. 네. 그렇죠? 그다음에 더 문제가 바로 이해 충돌 소지. 이런 것들이 문제죠.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실은 지역화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경상원이라는 곳은 바로 그런 지역화폐 문제나 뭐 이런 등등 경기도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민생 뭐 또는 뭐 어떤 상업진흥 뭐 이런 거를 이제 맞습니다. 그 저기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지역화폐 해외법인장 출신이면 당연히 이해충돌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지사님의 생각을 잘 알지 못하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으로 보기에는 네. 제가 보기에도 약간 부적절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그것을 네. 넘어서 국민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연관된 어떤 사실은 뇌물 수수 관련한 범죄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무리스러워 보이는 채용 자체가 약간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소식을 좀 볼 텐데, 어제 권익위가 국민의힘과 또 비교섭 단체 의원들 그리고 가족들의 최근 7년간의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번 그 권익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 13건이고 열린민주당 총 1명 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그 경중에 상관없이 세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모두 포함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의혹 13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일단 농지법 위반이 6건, 세금 탈루가 2건, 부동산 명의신탁이 1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위반한 건 4건, 이렇게 해서 13건이 있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이준석 대표의 결단에 쏠려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어떤 징계를 내릴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래서 사안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 처분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징계 승인 관련해서 그 논의는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공개할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네. 저희가 공개할 이유가 없고, 나중에 당연히 언제 어느 시점에는 공개가 되겠지만 지금 단계는 저희가 그럴 결정할 단계입니다. 자, 어제 밤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를 오전 8시부터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12명으로 지금 밝혀져 있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화상으로 일일이 지금 소명을 다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고, 소명을 다 듣고 나서 그리고 난 뒤에 지도부가 또 회의를 통해서 징계 수위 등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명 명단 공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마 점심시간을 좀 넘길 것 같다는 현장 분위기도 전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징계를 수위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자, 민주당보다 더 강한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과거에 얘기를 해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 목소리 잠깐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송 대표님께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 출당 조치를 언급하셨는데, 뭐 저희도 그에 못지 않은 판단들을 할 것이다. 경제적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환수 안 하냐, 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자,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사실 좀 리더십의 위기도 오고 겨우 봉합하는 수준도 있고 뭐 이래서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상황이 굉장히 이준석 대표한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좋았으면은 그렇죠. 강하게 지를 만도 한데 이게 초기 예. 그러니까 대표 취임 초기였다면은 조금 본인이 드라이브를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 네. 지금은 내상도 좀 입은 데다가 리더십의 상처도 좀 입은 상태에서 지금 당에 또 여러 가지 선관위 출범을 앞두고 화합을 또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쭉 나온 걸 보면 농지법 위반이 거의 절반이고 나머지 제가 뭐 또 부동산에서 사안의 경중을 따진다는 건 아니지만 소명을 들어보고 그 본인들 최고위원회가 판단에 따라서 그대로 가면 됩니다. 만일 여기에서 정치적 고리가 개입되고 각 캠프 간의 또 무슨 형평성 이런 정부적 판단이 개입된다면은 더 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뭐 개헌 저지선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국민이 판단하면 됩니다. 본인은 당의 대표로서 여기 대해서 조금 뒤에는 후폭풍이나 후과보다는 이것이 대선과 정권교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는 대승적이고 원칙적 관점에서 처리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최고인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리더십을 다시 확충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이준석 대표가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12명 의원들에게 탈당 조치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최소한 해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공언했던 대로 당이 뭐 탈당 권유든 뭐든 본인이 원칙대로 생각했던 만큼의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네. 제일 문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얘기한 게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민주당 상황이 어떻게 됐죠? 민주당 상황이요. 보여줄 때만 엄청 강하게 했는데 지금 제대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도 12명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또 묘하게 국민의힘과 숫자를 맞췄는지 우연의 일치인지 그렇게 됐고 자 근데 12명한테 탈당 권유를 했는데 비례대표는 출당을 했어요. 네. 2명. 3명 교체했죠. 근데 네. 10명은 어떻게 됐죠? 10명은요. 네. 지금 그대로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여기서 깔끔하게 이 12명을 다 처리를 했다. 이러면 이준석 대표의 부담이 엄청나게 세졌겠죠. 그거보다 더 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10명을 송영길 대표가 전혀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그거보다 더 강하게 하는데 상당한 정도의 그 재량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글쎄요. 뭐 아마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더 강하게 처리를 하면 오히려 그 부담은 그 다음에 공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당 간의 그 묘한 관계 이런 것도 한번 관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도 이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지를 받아왔던 거 기존의 이권관계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리더십이라는 기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건이 딱 그런 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민주당의 경우는 지금 어쨌건 12명을 공개하고 그 탈당 권고했을 뿐만 아니라 5명은 탈당계를 받았고 2명은 출당 조치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강제 조치하지 않은 것은 아직은 혐의 단계이고 이게 혐의가 확정되면 징계로 넘어가겠다는 건데 아직 혐의가 확정되진 않았어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보다 더 낮은 조치, 예를 들면 지금도 들어가면서 공개를 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명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실망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켜보죠.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한창 회의 중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얼마나 강한 또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국민들 앞에 또 메시지를 내놓을지 한번 지켜볼 텐데 일단 강수를 둔다고 했을 때 민주당과 같은 탈당 권유 등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탈당을 권유할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개헌 저지선인 101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그것 또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의석수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더불어민주당 171석, 국민의힘이 104석입니다. 그런데 12명을 탈당하게 되면은 101석이 무너지는 거죠. 92석으로 이제 내려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헌 저지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뭐 내보낸다 해도 뭐 민주당 편 들어주지 않을 거다라는 뭐 분석도 있고 해서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문제가 반드시 또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문제를 잘 처리하고 부동산에 대한 대안을 내는 정당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것을 지적하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태산명동 소일필하듯이 이렇게 뭐 크게 해놓고 여기는 징계를 경징계를 해놓은 다음에 민주당이 부동산을 내로남불로 공격한다든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과연 국민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헌 저지선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 너무 말하자면 확대 해석을 한 거고 네. 아니 대선을 앞두고 또 개헌하면 또 민주당이 또 역풍을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차라리 여기에서는
단호한 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우리가 이런 어떤 부동산 문제에서는 정말 우리가 민주당을 야단치고 민주당보다 나은 도덕적 우위에 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계기가 한번 삼는 것도 저는 대선 국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명단 공개도 지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여의도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명단이 사실 떠돌았습니다. 근데 특정 대선 캠프의 핵심 인사들까지 그 대상자로 거론이 되면서 혹시 경선판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변수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재섭 국민의힘 전 경선준비위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식 보도는 아니어서 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예. 적어도 그 명단 안에는 이 각 그 대선 후보 캠프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대선 후보들과 또 지도부 간에 또 충돌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심 내지는 뭐 이렇게 걱정들을 하실 수 있는데 예. 지도부의 용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도 본 적은 있지만 뭐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캠프 인사가 실제로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면 이건 또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어떤 식으로든 방침을 정해서 네. 이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캠프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런 것이겠죠. 글쎄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서 만약에 그 방침을 정한다면 네. 캠프에서도 그걸 거역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죠. 어차피 그 대선 본선에 가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자기 편에 있는 부동산, 물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잘 아시다시피 뭐 권익위원장, 뭐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친문 인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거기에다 조사를 맡긴 이상 그 결과를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아마 캠프도 이거와 저 거꾸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은 지금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긴급 최고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뭐 혹시라도 방송 중에라도 결과가 나오거나 중간 브리핑이라도 있으면 바로 현장 연결해서 좀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12명 국민의힘 의원 말고도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열린민주당 의원인 김의겸 의원인데 화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올바르게 살아오려고 네. 노력해온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으로 사람은 기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김의겸이라고 하는 새 글자가 떠오를 때 그래서 그 집 팔아서 돈을 벌었나? 이렇게 오명으로 제 마지막을 남기는 게 저로서는 대단히 치욕이었습니다. 자, 바로 권익위가 발표한 사람 한 사람 더가 바로 김의겸 의원이었습니다. 바로 흑석동 상가 매입, 그 상가가 또 논란이 된 건데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 뭐 이런 지금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화면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및 비교섭 단체 5개 정당,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 아직 국민의힘 12명에 대해서는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열린민주당 1명은 김의겸 의원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 샀다는 비판을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어제 김의겸 의원이 해명 자료를 보면 그 해명 자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네. 어제 나와 있는 여러 기사들도 사실 김의겸 해명 자료를 기초로 놓고 이제 기사를 많이 작성했던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어떤 특정 지역에 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시공사가 누구냐 누구지 않느냐를 이제 따지고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시점이 그 뭐 설명 자료에 보면 2018년 5월에 결정됐다는 거예요. 네. 5월에 이미 결정되고 그러면 이게 개발된다는 거 알고 자기는 그 이후에 7월에 샀기 때문에 이게 개발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 샀는 게 아니라 이미 60여 건 언론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개발되는 걸 알고 충분히 프리미엄이 붙은 단계에서 그 집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부 정보 이용했는 건 아니다. 영거래가 샀는 건 맞지만 그걸 공직자에게 비난하는 건 감수하겠지만
청와대 안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권익위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권익위 위원장이 또 특정 그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는 뉘앙스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나와 있는 의심이 있는 사람 모두를 그 국수본에 저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뭐 경중에 따라서 새로운 사실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권익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는 저희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내부에서 다시 그런 사실을 분명 알매도 불구하고 또한 고발 조치를 했다면 그 부분에서 사실 지금 저희들이 피의자, 피고인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언론에서 다 받아 적을 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가 이런 얘기를 한 건 뭐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어쨌든 네. 김의겸 의원의 얘기는 절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 네네. 이미 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다 그곳에 개발이 되고 시공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 이후에 건물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의겸 네. 의원 주장은 그거는 뭐 다 공개된 정보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죠. 자, 그러면 그거를 국민권익위원회도 충분히 알 수 있고 네. 알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그런 혐의를 지금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해명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에 어디에 아마 중점이 있을 거예요. 근거가 있어서.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제가 그냥 이거는 제 상상입니다만 뭐 예. 상가 위치라든가 뭐 이런저런 거 관련해서 뭐 이게 가장 돈 되는 땅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누구를 통해서 알았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식으로 여튼 뭔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뭐 김의겸 의원을 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걸 했다고는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한 그 미공개 정보가 뭐냐 하는 게 드러나기 전에는 우리가 김의겸 의원 주장이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짧게 말씀을 제가 드리면 그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 부패방지위원회가 확대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공직자의 부패에 대해서 들여다본 아주 기능과 굉장한 그 업무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의 상당수가 변호사들이에요. 직원들 상당수가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이 과연 그냥 김의겸 의원의 주장대로 정말 나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일단 수사기관 가봐야 좀 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권정대님 어떻습니까? 뭐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나름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각자 주장하는 것이고 이제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그걸 다루기 시작했으니까 네.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의겸 의원 거는 검찰에서 지금 거의 뭐 한 1, 2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또 국수본으로 넘어가 있는 사건이라서 사실 검찰과 경찰이 좀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아닌 건 아니다고 말해주고 맞는 건 맞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사정기관들이 이렇게 특히 뭉개고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더 이제 일파만파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권의 부동산 뭐 거래 의혹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전해지는 대로 바로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경선 시작 전부터 갈등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결국 이준석 당대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일단 일단락 짓자, 마무리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대표로서 지금까지 이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과 그리고 당내에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견보다는 대동소이한 우리의 어떤 정권 교체를 향한 결집 마음을 바탕으로 모두 결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혼란과 그리고 여럿에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도 공정한 경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저희 지도부가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 대표가 이제 뭐 지난 이틀 정도까지는 뭐 공식 입장 없다, 서두 발언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뭐 목소리도 착 가라앉아가지고 사과를 하긴 했네요. 그렇죠. 사실은 공정한 경선에 다짐하는 저런 것들은요, 좀 일찍 나왔으면 이 분란은
다 없었던 일이 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지금 저렇게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자 이제 사과 이후가 문제가 되겠죠. 저 사과를 정말 지킬 것인가 아니면 또 과거처럼 뭐 방송이나 또는 아니면 SNS를 통해서 뭐 특정 후보와 뭐 다툼을 벌일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관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어차피 이제 26일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정홍원 전 국무총리 위원장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그 이 선거관리 업무를 그 전담해서 하겠죠. 근데 뭐 전권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럴 경우라면 글쎄 일단 일단락이 된 거는 아닌가. 적어도 이준석 대표는 일단락을 여기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보였다. 근데 이제 그 의지를 의지만 보인 게 아니고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하면 아마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한 아마 이런 갈등은 앞으로 다시 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이미 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정홍원 전 총리로 선임을 했고 전권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는 일단 없애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 임명된 정홍원 전 총리 과거 모습, 당내 반응 이런 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더니 온 나라 전 분야에 걸쳐 쌓기는커녕 무너지고 깨지는 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역천자는 망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어제 저녁에 저에게도 전화를 해서 정원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의사를 물으셨고 예. 저도 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예. 뭐 임명하시는 데 대해서 크게 뭐 반대하실 분들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분이 예.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다고 해서 불공정하게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 승재현 박사님, 네. 정원 총리 잘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까지 국정을 많이 운영하셨고 또 네. 검찰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셨어요. 공평하게 하셨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당대표는 화력을 외부로 가져가서 다른 어떤 그 여권에 있는 그 후보자들과의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누가 뭐래도 거기 있는 지금 굉장히 많은 한 10분이 넘는 후보자들과 정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는데 아마 정홍원 총리가 있을 때 그때 반부패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투명성과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하신 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나가되 그 있는 후보자들과 분명히 소통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냥 한쪽으로 당신의 생각을 올곧게 밀어가는 게 아니라 후보자들과 생각하면서 후보자들에게 더 상생 효과를, 컨벤션 효과를 좀 노릴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대선 승리를 했던 2007년, 2012년 때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구였냐. 2007년에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었고 2012년 박관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이 두 분한테는 원로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누구도 비토하지 않은 중립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분. 그러니까 이 정원 총리 전 총리 임명은 아마 그런 맥락으로 보여져서 네. 저는 약간의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 당내 갈등의 불씨를 조금 끄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 전 총장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준석 대표가 불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대구에 모여서 사퇴하라라는 목소리를 또 냈는데 잠깐 그 모습 보겠습니다. 공정경선을 요구하기 위하여 오늘 여기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초도 윤석열 캠프에 물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양립주의 국민으로서 우리들의 주장과 논의를 관철시키려고 나왔습니다. 대여투쟁 보기에는 이준석은 물러가고 우파분열 조장하는 이준석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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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 대변인님, 일단 뭐 윤 전 총장을 지지하지만 윤 전 총장 측과 관계는 뭐 특별히 없는 거죠, 저분들은? 그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모든 지지자들을 그 후보가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 맺고 있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께서 이번에 좀 자제하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셨으니까.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께서
전체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사과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지자분들께서도 더 이제 어떤 과격한 주장을 하시는 건 되려 윤석열 후보에게 안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운영위가 열렸었는데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입장을 좀 밝히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야당의 비판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러 공방하는 모습들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방역 실패 책임론의 중심에 김오란 방역 기획관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것을 이슈화 시키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들고요. 아, 뭐 이 정도 아시죠? 예. 그렇죠. 실장님, 이 예. 드루킹 댓글 사건에서 최대 수혜자는 누굽니까? 그건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 대통령께서 알았을 것이라는 징후가 차고 넘칩니다. 드루킹이 이 선풀운동 제한 직후에 외곽 조정인 경공모를 결성해서 선풀운동을 전개합니다. 저 말씀은 드루킹과는 전혀 관련 없이요. 4개 팬클럽 연합의 행사입니다. 동영상 내용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잘못된 동영상을 이렇게 막 현출해버리면 굉장히 왜곡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 김오란 방역관에 대한 비판 그리고 드루킹과 관련된 이런 설전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충돌했습니다. 자, 해당 법안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을 좀 표명해라 뭐 이런 질의가 오고 갔는데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가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거든요. 지금 그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심히 침해를 하고 왜곡을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겠죠. 청와대는 원칙적인 네. 이야기만 할 수밖에 민주당을 없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침묵은 이 법안에 대한 묵시전 동의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해석은 자유로이 하십시오. 자, 해석은 자유로이 하십시오. 청와대가 뭐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고 특별한 입장을 내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냈으면 하는 바람도 국민들은 좀 있지 않았을까 글쎄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가치 이런 가치를 변경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언론단체 모두가 지금 반대하고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 뭐 성명이 네, 네. 나오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당연히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다라는 걸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침묵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좀 해석이 갈리는 거죠. 글쎄 그런 점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헌법에도 있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언론중재법이 과연 그러면 언론의 자유를 그 이렇게 확산시키겠다. 그 중요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과 맞는 것이냐? 맞지 않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지금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공방은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을까. 당장 내일 뭐 본회의 통과가 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본회의 뭐 이런 그런 얘기가 하고 있으니까 저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측면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일단은 지금 입법부가 하는 일에 그리고 그게 심사가 아주 본격화되고 있는 과정에 행정부의 수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물론 입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 수장이 입장을 내면 사실은 입법부도 영향을 크게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되려 조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네. 이어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우려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가 실체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반대로 사실은 언론개혁에 대한 요구도 되게 강하게 있었고 그것을 제도화해야 된다는 조치 역시 사실은 국회의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이 정도가 지나치다거나 네. 아니면 방향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 일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게다가 2004년에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한 피해 구제와 징계를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개정되고 있지 완전히 없었던 조항들을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청와대는 지금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또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이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권력은 없습니다. 나는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언론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당시에는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론 중재법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언론을 중재하겠다. 그 앞에 있는 타이틀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뒤에 피해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헌법 질서와 가치 질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피해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언론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1000분의 1에서 만분의 1로 나가면 과연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에 맞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언론중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취재원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반론권이 보장된다든가 그 취재 기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 규정을 강하게 제일 처음엔 두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어제 법안 10개를 충분히 읽어봤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디테일의 부분은 분명히 바꾸어져야 한다. 중재에 관련된 내용은 필요하지만 그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에 관련된 사람들의 보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